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시장 방향 알아볼 텐데요. 뚜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코로나19 수혜주들은 좋지 않은 실적과 함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주가라든지 혹은 경제 재개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모더나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더나는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시장에서는 EPS를 9달러 선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7.7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62억 1천만 달러를 집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놓은 매출은 49억 7천만 달러로 집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백신의 판매치 가이던스도 낮춰잡았습니다. 모더나 CEO는 직접 나와서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있어서 백신 배송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400달러 선을 넘어섰던 모더나는요. 간밤 시장에서 17%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제 300달러 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28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치료제주 머크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세계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2월에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2%가 넘게 상승했고요. 9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주가 거래 마감했는데 장중한 때는 92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퀄컴입니다. 투자은행 측에서는 다시 한번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퀄컴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168달러 선에서 198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퀄컴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중국이 현재 춘제 전후로 고가의 안드로이드 핸드폰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퀄컴은 현재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2% 넘게 상승하면서 15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메타버스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30% 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메타버스 분야에서 핵심 조력자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라고 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GTC라는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 메타버스의 플랫폼 기능을 다시 한번 공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2% 넘게 상승하면서 29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장중한 때는 300달러 선 넘기고 310달러 선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은 이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기업입니다.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현재 역사상 가장 높은 회원 증가율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에서 현재 벗어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11% 넘게 뛰면서 9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홈트레이닝의 수혜주로 불렸던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았습니다. 매출과 EPS가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주당 순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매출과 또 앞으로의 이 매출 증가율도 소폭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 장비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요, 연계된 피트니스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5% 넘는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존스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다우존스는 연준의 어제 그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이틀째 계속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그 견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존스가 일단은 어느 정도 강보 압세로 끝나고 나머지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그 S&P 500은 6일째 연속으로 상승하는 그런 마감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그 유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OPEC에다가 일단은 증산을 추가 증산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OPEC 측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기존의 그 연 일산 40만 배럴 증산에 대해서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하고 나서 오히려 유가가 더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미국의 원유 재고의 증가로 인해서 그 증가세가 당분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정유주는 하락세, 그다음 화학주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퀄컴이 긍정적인 반도체 공급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에는 상당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역시 국내 증시에도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에는 이제 앞으로 반등의 구간, 즉 상승 모멘텀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또 전자주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 의장의 지명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파월 의장의 후임이 과연 그가 연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또 라이어 브레이너드가 이제 새로 의장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파월 의장이 연임을 못할 경우 시장은 또다시 이제 금리 인상의 공포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증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 미국의 매파 연준 의원들이 만약에 그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서 금리 인상을 자꾸 이제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 한국은행도 역시 추가 금리 인상이 계속 잇따를 수도 있어서 이것은 증시에는 어느 정도 아직은 악재로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불안 요소로서 그 아직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생산성 예비치가 현재 5%가 하락해서 이로 인해서 81년도 2분기 이래 최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성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장성 약세로 인해서 증시에는 악재로 조금 작용할 수가 있고 또 국내 증시에서도 현재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어젠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바로 이거에 대해 연속성 없이 다시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의하시고 또 여전한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유념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은이었습니다.